100세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항목 건강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년들의 건강 지침서 그러나 작은 불씨에서 시작돼 삶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고 질병의 늪에서 벗어나 중년 건강을 지키는 방법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억하라 장수고 여동생들과 함께 배우는 필수 건강상식 오늘의 주제는 야야야 저기 뭐가 있는지 가볼래? 어? 어? 뭐야? 어 뭐야? 요시다! 요시 이게 분명한 어떤 미션이 있어 미션이 야. 있어 이걸 캐치해봐 우리 목표가 우리 왔다 어? 어 얘가 무슨 미스코리아가 오는 줄 알았네 하나? 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같은 아이들 어? 아이돌? 댄스 트로트 가수 하유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둘이 있다고? 아니 네가 아이돌에 둘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애기가 둘이라고?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어? 뭐? 몇 살이야? 11살 6살 어머나 야 네가 11살이라도 믿겠다 얘 어머 세상에 아, 감사합니다 야 진짜 오, 너무 젊고 이쁘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여자 아이돌이 아닌 아이 둘의 엄마 하유비. 출산과 육아로 가수의 꿈을 접어야 했지만 멈추지 않고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녀. 결국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본선 진출의 영광을 차지하며 댄스 트로트 가수로 제2의 인생을 출발한 하유비. 젊고 건강해 보이는 그녀가 장수고를 찾은 이유는? 아니 근데 여기 왜 왔어 장수고에? 그러게 제가 겉모습은 이렇게 좀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완전 약골이거든요 약골이야? 약골이라고? 네 왜? 그러니까. 30세 때 바닥이야, 사셨죠? 바닥. 산부인과 단골 에? 왜? 이거 왜? 왜? 결혼하면서? 결혼해서 제가 아이 둘을 낳고 나서 건강이 확 안 좋아졌어요 네, 그때 어떻게 안 좋아졌어요? 출산 직후에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상태가 많이 안 좋게 나왔었고 또 이제 수유를 하는데 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한쪽만 좀 편한 자리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나도 이쪽이었어 그렇죠 그렇죠 나도 이쪽이었어 한쪽만 편하잖아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만 먹이다 보니까 이게 그쪽 손목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손목이 너무 아파서 관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건초염 진단을 받고 아니 한 손만 쓰면 그럴 수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수술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였어? 네네, 아직 수술은 안 한 상태로 주사치료로 좀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해봐봐 가늘다 아, 네, 제가 또 많이 가늘어요 이게. 아, 우리 뼈랑은 또 다르네 마른 장작이 잘 탄다고 이렇게 말랐으면서 이렇게 강골이 있는가 하면 말랐는데 약골들이 있긴 있어 네, 그래서 평소에 일상생활도 좀 어려울 정도로 이제 손목 보호대를 꼭 차야 되고 제가 또 얼마 전에 무대에서 낙상 사고가 있어서 왜? 발목에 골절이 또 왔어요 어머어머 그리고 평소에도 기립성 저혈압도 좀 심하고 어머어머 네. 그리고 또 더 걱정되는 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돌아가셨는데 친정엄마? 네네 아이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때 49살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 너무 일찍 가셨다 네네 어디 혈액암을 앓고 계셨어요 혈액암 혈액암? 네네 그래서 유전이라고 하니까 저희 아이들도 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고 동창생 잘 왔어 잘 왔어 여기서 근데 여기서 또 답이 나오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데뷔 후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아이 둘의 엄마에서 댄스 트로트 아이돌로 거듭난 하유비 상큼발랄 매력적인 그녀에게 숨겨진 반전이 있다는데 아직 젊은 그녀에게 찾아온 건강 적신호 30대 하유비도 힘들게 하는 질병의 정체는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질환 한번 무너지면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이것 부러지기 전까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건강 적신호의 직격탄 중년 여성에게 더욱 위협적인 이것의 정체는 바로 골다공증 연간 골다공증 진료 인원 100만 명 이상 시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골다공증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10명 중 6명은 1년 내에 사망 심장마비, 뇌졸중, 치매는 물론 치명적인 합병증을 불러오는 골다공증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약 206개의 생명의 지지대. 지금 당장 무너지는 뼈 건강을 잡아라. 아, 선생님. 아우, 어지럽습니다. 어지래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워낙에 뼈의 강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위험이 정상인이랑 비교해봤을 때 3배는 높고요. 더 무서운 건 이렇게 골절이 되면서 사망까지 이룰 수 있잖아요. 사망률은 8배나 높다고 해요. 사망률은 8배나 높다고 해요.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럼요. 이제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단단한 뼈니까 사실 일평생 하나의 뼈만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뼈는 사실 끊임없이 헌 뼈를 녹여내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면 새 뼈로 완전히 교체가 된다라고. 아, 그래요? 뼈를 녹이는 세포가 있을 거고 뼈를 새로 만드는 세포가 있겠죠. 네. 근데 녹이는 세포가 만드는 세포보다 활동성이 더 커 버리면 그러면 뼈의 밀도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들죠. 그게 바로 골다공증이에요. 특히 골다공증이 더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골다공증 증상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잘 걷지 못하고 아프고 그렇죠. 통증이 있고 딱 아플 것 같고 골다공증 걸렸을 때는 네. 시리거나 아픈 증상이 없어요. 시리거나 아픈 증상이 없어요. 네? 네? 그로 인해서 골절이 생겼다거나 관절염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 거지 사실은 골다공증 그 자체는 뼈는 내부적으로는 신경이 없거든요. 뼈를 둘러싸고 있는 골막 쪽으로 신경이 가 있으니까 안에가 구멍이 뚫린다고 해도 증상을 못 느껴요. 침묵의 병이구나. 그렇죠. 사실은 골다공증 환자들의 골절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요. 그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게 고관절. 맞아요. 고관절에 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1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20%나 돼요. 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골다공증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그냥 이제 보기에는 그냥 휴지 심이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한 군데는 수수깡을 가득 채워져 있고요. 한 군데는 구멍이 막 뚱뚱뚱 뚫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내 뼈가 건강하게 이렇게 속이 다 꽉 차 있어요. 이거는 골밀도가 아주 좋은 뼈겠죠? 이거 잘 안 부러지겠네. 부러뜨리고 싶어도 부러지지가 않아요. 발도 안 부러져요.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어머, 바로 꺾이잖아요. 어머. 그렇네요. 확 이해가 돼요. 아니, 그리고 너, 하유비, 네. 너도 지금 되게 제일 걱정이죠. 네. 제일 어린데 이미 좀 골다공증이 안 좋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 학생의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학생의 하루를 좀 보면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이 뭐였을까 또 어떤 위험 신호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재밌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언제나 내 옆에는 한 사람 평생 내 아이고 너무 진짜 좋겠다. 그려서 높은 무대 봐. 아이구야. 제가 발목이 좀 안 좋은데 그래도 무대에서 예뻐 보여야 되잖아요. 그치. 요거는 제가 이제 무대에서 신는 무대 전용 하이힐이에요. 발목이 안 좋아서 일부러 이렇게 발목을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걸 좀 특수 제작해가지고 신고 있어요. 발목 삐끗할까봐 그래, 그래. 잡아주는 네. 걸로. 예쁘죠? 예쁘죠? 언제나 내 옆에는 한 사람 평생 내 편 한 사람 나는 당신만을 따라갈 거예요. 근데 발목은 잡아줬는데 무릎이 아프잖아요. 저걸 신고서 몇 곡을 불러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 결려놨어. 아, 집에서 걸레질을 저렇게? 이렇게 아이들이 흘려놓고 잘 안 닦이는 그치. 네, 크레파스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결려놨어.
아이고 손목이 쪼그려 앉는 건 당연히 무리가 가죠. 걸레질 쪼그려 앉아서 걸레질 하는 거 안 좋다 그랬어. 체중의 한 8배 정도 압력이 가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뼈 건강만 생각할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뼈랑 관절은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관절도 같이 챙기셔야 되거든요. 저런 식으로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돌리게 되면 무릎에 굉장한 무리가 가게 될 거예요. 어쩐지 아프더라고요. 그쵸. 무릎이랑 다 아프네 아주 그냥. 일상생활이 좀 힘들 정도로 많이 아파요. 뭐 마이크 잡기도 힘들고 병뚜껑을 따거나 칼질이나 이런 좀 사소한 것도 다 못할 정도로 힘들고요. 발목도 좀 뛰거나 뭐 앉았다 일어나거나 이런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요. 안 되겠다. 어지럼증까지 있어? 앉았다 일어나면은 많이 어지럽더라고요. 혈압이 낮으신 분들, 좀 마른 여성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시죠?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핑 불어요, 어지러워. 제가 저혈압이 좀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유전적인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특히 둘째 출산하면서 좀 더 많이 악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제가 손목 건초염 진단을 받고 발목도 제가 관절염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목도 좀 삐거나 뭐 앉았다 일어나거나 이런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요. 관절염? 네. 벌써 진단 받으셨어요? 아니 골다공증에 관절염까지 있으면 어떡해. 저희 아들이 좋아해가지고. 아들이 묵국을 좋아해요? 묵국 좋아해요. 물을 못 자르시네요.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아예 전문적으로 저렇게 테이핑하는 보호대까지 쓰세요? 네.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하면 전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손목이 너무 얇아서 잘 못 잡아주나 보다. 네. 전혀 잡히는 게 없어요. 마치 무로 뭔가 작품을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무를 썰어볼까요? 안 되네. 진짜 아파. 아파. 맞다. 어제 신랑이 잘라놓은 거 있었지? 신랑이 그래서 잘라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좀 잘라놓고 가요. 잘 잘라놨네. 근데 남편이 진짜 무도 잘 쓰신다. 좋아, 됐다. 우랑 파랑 썰어놓은 게 있으시네요? 네, 제가 손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써는 것도 잘 못하고 이렇게 무거운 거 잡지를 아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해야 될 때 신랑이 좀 미리 이렇게 잘라놓고 가고. 애들이 좋아하지. 소세지 젓갈. 도아야 밥 먹자. 운동하고 와서 배고프지? 소세지가 애들 저희 아이들은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 건강식은 아이들 거.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좀 철저하게 건강식 위주로 먹였고 그래서 채소나 이런 거 되게 잘 먹어요. 소금을 저렇게 많이 넣어? 잠깐만. 엄마,
아니 무국국에다가 소금을 안 싱거운데 소금을 넣어요. 엄마 입이 싱거운데 엄청? 안 싱거워? 원래 그렇게 음식을 짜게 드시는 편이세요? 그런 거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 짜게 먹는 거 같아요. 남들이 먹는 거 먹으면 좀 싱겁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애들은 제가 좀 더 싱겁게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안 좀 많이 싱거워요. 근데 지금 유비 씨가 드시는 이런 소세지도 그렇고 저렇게 좀 부실하고 짜게 먹는 게 왜 또 안 좋냐면 인이 가공육에 되게 많아요. 아, 맞아. 근데 사실은 인은 되게 재밌는 게 칼슘과 마찬가지로 뼈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럼 먹으면 좋잖아요. 좋을 것 같죠. 근데 네. 인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고 침착이 안 돼요. 칼슘을 오히려 녹여내요. 아. 보통 저렇게 과도하게 인이나 나트륨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다른 무기질을 같이 뺏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뼈 건강에는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아이들한테 주는 그 좋은 식습관을 같이 유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와, 몸매 끝내준다. 우와. 나랑 달리기 시합하자. 달리기? 응. 너 엄마 이길 수 있어? 응. 그래? 콜. 가자. 시작! 저 엄마 뭐지? 저 엄마 어기적 뭐지 저거? 너 왜 이렇게 빨라? 방송을 하러 이제 갔는데 무대 뒤가 워낙 깜깜하니까 제가 이제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래서 무대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발목을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원래 한 번 다친 정도로는 이 정도까지 악화되진 않았을 텐데 원래도 조금 관절염이 있었던 것 같다. 발목이 안 좋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발목 골절 골절? 네, 골절이 돼가지고. 어머. 원래 좀 약해져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넘어졌나 봐요. 아이고. 아이고. 인대 손상도 오고. 어떡해. 골절. 어우.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뼈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골밀도 검사를 했어요. 네네. 초록색은 정상, 빨간색은 골다공증, 노란색은 골감소증 구간이라고 그래요. 골감소증은 골다공증 전 단계예요. 요 점 찍혀 있는 데가 지금 본인이 속한 위치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대에서 30대 정도가 골밀도가 가장 좋을 때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골밀도가 골감소증 단계에 있다는 거는 좀 심각한 지금 단계다. 좀 심각한 지금 단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심각한 단계야. 단계. 왜냐면 아. 지금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이미 2단계면 앞으로는 더 나빠지게 될 텐데 이 길이 더 가파르게 떨어질 거라는 거죠. 대퇴골 쪽은 거의 골다공증 가까이 나와요. 골다공증 가까이 나와요. 대퇴골 어디죠? 여기 안쪽. 아, 여기가요? 근육 발달될 수 있게 운동도 같이 하시고 잘 관리하시면 네. 한 번씩 검사도 해보시고 네. 진짜 조심하면 좋아질 수 있어. 좀 네. 근데 너무 놀라지 않았어요. 네, 젊은 나이인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은 폐경 이후에 50대에 많이 온다고 그치. 알고 있어서 저는 뭐 약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골다공증은 아니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 직전이야. 나도 그걸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전학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골다공증은 아니네. 다행이다. 골감소증을 되게 다행이고 좋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옐로우 카드 받은 거예요. 옐로우 카드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왜요? 우리 이 두 분이 진단을 받으신 이 골감소증이요. 네.
전체 골절의 82%가 골감소증에서 발생을 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골 다공증까지 넘어갔을 땐 사실 고령이라거나 이미 몸에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조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골 감소증은 진짜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니다가 넘어졌는데 부러지고. 어떻게 보면 이 골 감소증 환자들이 사고 위험이나 사고율이 더 높은데 본인들은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그렇게까지 뼈 건강을 안 챙겼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사실 하나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골밀도가 약하고 뼈 자체가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단순히 뼈에만 국한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내 안에도 안 좋을 것 같아. 몇 가지 연구가 좀 있었는데 네. 폐경 후에 잘 오는 질환들 있잖아요. 심장질환이나 혈관질환들 그리고 골밀도 이런 상관관계를 봤는데 실제로 골밀도가 나쁠수록 혈관 건강도 나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뼈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지질혈증의 위험성이 크고 혈관 건강이 더 나빠질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죠. 오메. 우리는 마른 사람이면 혈관이나 뭐 콜레스테롤에 있어서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치. 그게 아니네. 사실은 이런 상태라고 하면 단순히 뼈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좀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유비 학생은 우리 친구는 조금 안일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뼈 건강을 얘기를 하면 개선을 해야지. 네. 개선을 하려면 보통 뭘 먹으려고 해요? 칼슘. 근데 사실은 칼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우유나 멸치같이 자연식품으로 칼슘을 많이 먹는 건 괜찮아요. 그건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칼슘은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과유불급의 영양소예요. 너무 과도하게 섭취를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안쪽에 계속 남아서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론가 칼슘이 쌓이겠죠. 칼슘이 쌓이면 석회화가 된다 그래요. 딱딱한 석회질, 치아와 같이. 야, 이거 칼슘 함부로 먹을 게 아니네. 건강에 대한, 특히 뼈 건강에 대한 우리가 좀 자각이 생겼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구멍난 뼈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특별 수업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뼈 건강을 튼튼하게 좀 해주기 위해서 네, 찾아온 물리치료사 문교훈입니다. 와~ 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한 번씩 좀 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심해진 학생이 어깨가 그렇게 안 좋다고 좀 들었어요. 맞아요. 자. 그냥 딱 만져봐도 아세요? 이렇게 봐. 눈으로 봐도 알잖아요. 제가 어깨가 어떻게 알아요? 처졌어. 안쪽에 쇄골뼈가 안 보이지 않아요? 어깨 말려서? 쇄골뼈가? 안 보이죠? 어디 쇄골뼈가? 여기 쇄골뼈가 여기 이렇게 말려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많이 말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 큰 사람들이 거의 다 보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건방지게 걸어, 건방지게. 그냥 너무 건방지게 보인다 그래서 제가 괜찮아, 이렇게. 아, 겸손해지셨군요, 이렇게. 많이 겸손해졌어요. 아, 겸손해지셨군요. 첫 번째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한 적 있어요. 올렸다 내렸다? 이 느낌과 뻑뻑 소리가 나네요. 이 와. 느낌과 네. 자, 기름 좀 이 느낌과 되겠네. 비교해 보세요. 오케이. 아프네요. 자, 여기에서 딱 두 네. 군데만 먼저 풀어볼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어깨인데 여기를 풀어요? 네. 아이고. 어깨인데 왜 쇄골 밑을 밑을 풀어요? 앞쪽으로 잡아 당기는 애들. 얘가. 네. 여기를 아, 얘가 끌어당기는 쇄골 아래를 천천히. 혜진이. 눈알 튀어나올 것 같은 얼마큼 한 10번 정도만 네 천천히 부드럽게 아픈가 봐 제 다 안 좋을수록 얘가 아픈가 봐 네 안 좋을수록 눈물 아파요. 맺히는 야, 것 같아 눈물 맺히는 것 같아 야 진짜, 그래도 쟤 꺼져 소리를 안 한다 자 그리고 여기 이두근 꺼지세요 네 아파서 저 옛날 생각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하고 어깨 들었다가 천천히 후 천천히 내리셔야 돼요 다시 다가 후 하고 다시 왼팔 들고 왼팔 한번 들어봤다가 내려서 다시 오른팔 들어보세요 올라가네 쑥 올라가 괜찮아요 20살이 올라가네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근육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운동을 해주면 안정화될 수 있어요. 계속 누워봐. 내가 풀어줄게. 응? 누워봐.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선생님 계속 계세요. 안 꺼지셔도 돼요. 안 꺼지셔도 돼. 오, 신뢰가 확 생겼어. 오. 뭐 나머지 분들도 제가 딱 보니까 아유 뭐 구분등도 계시고 일자목도 계시고. 구분등은 누구요? 아, 구분등이. 아, 구분등. 난 학생. 네. 선생님 근데 저는 뭐 손목 발목 다 이렇게 뼈가 약해서 네네. 운동을 또 심하게 하면 오히려 더 무리가 간다라고 들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뼈는 자극이 주어져야 이게 일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얘는 가만 놔두면 일을 안 해요? 그렇죠. 뼈는 계속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일을 하게 됩니다. 받아야 된대. 스트레스를 받아야 그리고 된대. 일을 나.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안 하면 증상이 오히려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 애들을 갖다가 일을 자꾸 하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뼈를. 나이가 들면 따라서 이 근육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네. 줄어들면은 뼈 건강에도 악영향이 되고 결국은 이제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근육을 키워요, 키워요. 강화해야 되죠. 네, 강화해야.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 어떻게 강화하는지 좀 우리 빨리 시작해 주세요. 나 지금 급해요. 네, 네. 여러분들의 이제 체력에 맞춰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게끔 테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잘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할 테스트는요, 네. 바로 척추 단단 테스트입니다. 오, 척추 단단. 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어깨 아래 손목, 그 다음에 무릎 사이는 골반 넓이, 이 상태에서 등 동그랗게 말았다가 골반 살짝 풀어져서 중립, 고개 들어서 유지. 이 상태로 버티는 건데 제가 이제 한 분씩 이 폼롤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올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30초를 버티겠습니다. 내리시고. 됐다. 야, 잠깐 쉬세요. 자, 내려놓고 잠깐 쉬세요. 야, 너무 잘하시는데? 야, 이거 옛날에 애기여 부어서 재웠던 기억이 나서 우리 둘째가 그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 정훈이를 내가 이렇게 해서 재웠거든. 자, 이어서 할 테스트는요. 종아리 단단 테스트입니다. 네? 종아리 단단. 네. 네. 자, 한쪽 발을 홈롤러에서 주먹 하나만큼 띄어서 홈롤러를 세워줍니다. 네. 내 무릎이 홈롤러까지 닿는지 안 닿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닿죠? 닿을 것 같아. 안 닿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종아리가 아파요. 유비는 어렵게 닿아. 반대쪽 다리. 어렵게 닿는다, 얘는. 엄청 땡기는데? 엄청 땡기죠. 난 넘치는데. 자, 이 테스트는 이 발목과 종아리의 근육의 유연성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운동이 되겠죠. 자, 발목에 네. 밴드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네. 걸어준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주고요. 오, 이거 쉽지 않아. 올려주고요. 네. 그 상태로 누워줍니다. 네. 엉덩이를 들어줘요. 오!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이 코어 복부의 안정성이 딱 잡히겠죠. 예, 예. 자, 그 상태에서 발목을 올려주는 거예요. 우와. 우리의 균형을 잡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척추의 안정성. 네네네. 척추의 안정성 플러스 고관절, 무릎, 발목에 당겨 올려짐. 아... 그다음에 이쪽 다리의 미는 힘. 이 세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죠? 4대 2입니다, 지금. 아유, 4대 2. 두 아이, 얜디 아이. 자, 잠깐만, 지금 맞나? 자, 먼저 엉덩이를 들고 버텨볼까요? 엉덩이 좋아요. 들어. 엉덩이 들어. 좋아요. 교대로 20개. 하나. 발가락 올라가면 안 돼요. 둘, 셋. 지선이 잘한다. 넷, 다섯. 하나. 발가락 올라가면 안 돼요. 발가락 올라갔어요. 그렇죠. 힘드네. 둘. 지선이 잘한다. 발가락 올라갔어요. 자, 이 발가락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이렇다는 거는 여섯, 발목을 올리는 근육에서 일곱, 이 발가락 올린 여덟, 근까지 같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약해서. 아홉. 그래서 최대한 발가락이 올라가지 않도록 오그리고 하세요. 이럴 때는. 열둘. 잘한다, 지선. 열세. 야, 애 넷 낳은 애가 더 잘하네. 와, 진짜 잘하네. 잘한다. 열다섯. 야, 너무 잘하시네. 다섯째 놓자. 열여섯. 여보, 준비해. 빨리 준비해. 열여섯 아니야. 스무
예쁘게 다 됐다. 승을 다 했다. 천천히 허리부터 내려오세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야. 진짜 잘했다. 유미님 패. 유미 학생 패. 패. 네. 아니 30대면 뭐하냐고. 아 진짜 힘드네요. 아유 진짜. 30대나 50대나 뭐. 여보 아직 나 몸 되는 것 같아. 우리 공장 가동시킵시다. 뼈는 이 근육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네. 이 골밀도가 유지되고 또 증가될 수 있는 거겠죠. 아. 오늘 너무 좋았어. 정말 좋았어요. 오늘 진짜. 아주 유익한 시간 같아, 그치? 너무 정말 좋아요. 그럼 정말. 오늘 체력 왕은 누구로 선정해 주실 건가요, 선생님? 저는 김지선 학생. 감사합니다. 약간 이 쿼리 골반이 불안정하긴 하지만 네. 충분히 운동을 통해서 아우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가동 돌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 수업 잘 들었어요? 네. 힘들었죠? 아우, 간만에 뛰었어요. 간만에 네. 힘든 수업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가만히 VCR을 보면서 우리 네. 우등생의 비결을 좀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나날이 심해지는 손목 통증, 걷기조차 힘든 발목과 온몸을 짓누르는 허리 통증까지. 복대? 고통 속에 망가져버린 일상,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 출산하고 나면 이제 아무래도 몸무게가 좀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셋을 낳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나올수록 몸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역시 출산을 겪으면서 좀 불편감을 느끼셨네요. 허리랑 등 쪽이 약간 아파, 계속 이제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척추측만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진단받은 척추 역구범증과 골감소증. 그랬던 그녀가 변했다. 황골탈태. 180도 달라진 그녀. 어머나. 와. 우등생의 건강역전 스토리. 뼈 아팠던 과거를 지나 진정한 몸짱으로 거듭난 우등생. 안녕하세요. 골감소증과 척추측만증을 이겨내고 스포맘 대회에서 대상까지 거머쥔 심융희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수상 경력. 우와. 대박. 우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현재 뼈 건강 상태는 어떨까? 골밀도와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지금 심용희님 사진을 보면 이게 허리인데 젊은층과 비교해도 건강하다 이 뜻이에요. 수치로 보면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 1.0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좋다 이 뜻입니다. 와, 초록색으로 딱 들어와 있죠. 희망이. 의사도 인정한 뼈 건강 미인. 오늘 검사를 해서 보니까 다 건강한 편이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잘했어요. 지금대로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젊은 사람과 비교해도 뼈 건강도 좋은 편이고 척추측만증도 아주 미미한 무시할 정도 수준이라서 잘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별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 좋겠다. 저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그러니까 저 노력하면 되는 거야. 야, 근육이 뼈를 이기네요. 와. 자타곡인 뼈 건강 미인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뭐 한숨을 쉬시나? 그런데 갑자기 시작된 벽과의 싸움. 도통 알 수 없는 그녀의 행동. 저기요 우등생, 왜 이렇게 진지하게 벽을 밀고 계신 건가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숨 마시신 거예요? 예,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을 지금 하는 게? 네, 이건 척추를 바르게 잡아주는 벽밀기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벽밀기. 저게 척추에 좋구나. 벽에서 두세 발자국 떨어져 서서 양팔을 어깨 높이로 올려 벽을 짚고
허리를 세워줍니다. 가만히 서 계신 것 같지만 약간 체중을 주면서 밀고 계시는 건 거죠. 이때 팔로 벽을 힘껏 밀어주면 끝. 아, 골밀도가 약해지고 척추측만증이 심해졌을 때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 보니 이 벽 운동이 되게 좋더라고요. 척추를 잡아주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왜 좋냐면 제가 그랬죠.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운동하다가 잘못해서 넘어지시면 네. 그대로 골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이렇게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벽 밀기 운동하면서 넘어지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골다공증 환자들도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운동이고 보기에는 힘이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사실은 코어까지 힘을 다 주면서 몸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어요. 쉬우면서도 운동이 되는 거네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쵸. 이렇게 밀고 있으면 돼요. 아, 계속 밀고 계속 밀고 있어. 어? 벽 부서지게. 너 우리 벽에 저 옆반으로 갈 수 있어. 내가 계속 밀어서. 이번엔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벽에 기대어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일명 한 발 앉기 벽 운동. 어깨와 등, 그다음에 하체, 그다음에 복부까지 강화시켜주는 운동으로요. 자세 교정, 그다음에 밸런스, 약해진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벽에 상체를 대고 다리를 무릎 위에 올린 다음에 벽에 스쿼트 하듯이 내려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90도로. 얼만큼이나 저렇게 서 있어야 되나? 간단한 운동도 과욕은 금지. 발을 번갈아가며 12초씩 3세트 반복하면 끝. 벽에 또 좋은 게 뭐냐면 한쪽 다리씩 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골반 불균형이 오는데 자기 그 틀어진 쪽을 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저 골반도 엄청 틀어져 있어요. 이번엔 나갈 채비를 하는 우등생. 애견을 데리고 다니시네? 너무 큰데. 윤기야 이리 와봐. 아, 이건 제가 운동할 때 사용하는 뭐 스트랩이나 뭐 허리 또 벨트 이런 건데요. 기다렸다는 듯 모습을 드러내는 보호대들. 그 개수만 무려 17개? 와! 다 보호대야. 운동할 때 부상 방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하셔도 되는데 네. 우리가 그냥 평소에 통증 때문에 하는 보호대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네. 적절한 시간만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엄마 좀 도와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테이핑 하는 거? 네, 테이핑. 야, 아들이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네. 어? 아, 이게 요즘 유행하는 테이핑 기법인데요. 허리가 약하시거나 또 골다공증이 있으시거나 척추측만증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그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아,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별 모양이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부상 및 통증 부위엔 보호대를. 디스크와 같은 허리 통증엔 별 모양 테이핑. 밑줄 쫙. 실제로 재활할 때도 많이 써요. 통증을 경감시키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허리가 좀 아프시거나 디스크가 있다거나 염좌가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원래 기립근이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테이핑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가로방향. 그런데 한쪽 방향만이 아니고 우리 움직임에 따라서 저렇게 별 모양으로 붙여주시는 거고요. 이것 역시도 너무 장기간 붙이시거나 여기에 너무 의존하시는 건 좋지 않지만 불편감이 크시다거나 이렇게 운동을 한다거나 부상 방지 측면에서는 사용해 보실 만하죠. 힘차게 한 둘, 하나, 둘, 힘차게.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야외 힘차게. 운동을 나온 두 사람. 설마 그냥 걷는 게 비법은 아니겠죠? 나와서 15분 정도. 맞아. 근데 뭔가 자세가 다르게 걸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종종 걸으시는 건가? 야외 운동 시 수분 보충은 필수. 근데 얼마나 걸으셨다고 벌써 지치신 건 아니죠? 시원하게 수분 보충 후에 또다시 걷기 3매경. 우등생의 진짜 비법이 뭘까 궁금해지는 바로 그때. 아, 치발로 걷고 계신 거 같아요. 까치발로 걷고 계시네. 뒤꿈치 들고. 그렇다면 까치발 걷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까치발을 들고 하면은
아킬레스건하고 종아리하고 발 근육까지 강화돼서 뼈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까치발 걷기. 전반적으로 하체를 좀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하이힐을 신었을 경우에는 이게 내가 종아리에도 힘이 가기는 하는데 이게 약간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지 직접 들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아킬레스건도 더 짧아지게 되고 손상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저렇게 운동화나 맨발 상태에서 이렇게 까치발을 드는 습관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네. 이제 운동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는 두 사람. 그런데 스트레칭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발목도 발목 트위스트? 갑자기 발을 움직이는데 혹시 여기에도 숨은 비법이 있는 걸까요? 아, 이거는 발목으로 이름쓰기인데요. 발목 이름. 발목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발 뒤꿈치는 바닥에 고정. 발끝을 들어올린 상태로 이름을 쓰는 것이 포인트. 전반적으로 우리의 몸의 체중을 다 이렇게 잡아주고 견뎌내는 거는 무릎 관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바로 더 밑에 발목 관절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불안정하면 무릎에도 무리가 가고요. 골반, 허리까지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전체 바디 밸런스를 지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목도 스트레칭도 충분히 해주고 주변에 잡아주는 근육들을 강화를 시켜야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서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한바탕 운동 후엔 뭐다? 먹어야지. 먹어야지. 맛있는 요리 타임. 몸짱 우등생이 즐겨 먹는 닭가슴살에 우유와 버섯 등 뼈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가득 넣어 만든 일명 닭가슴살 퐁당 크림 스튜. 맛있겠다. 저 무슨 버섯이야? 크림 소스처럼. 아, 퐁당 스튜? 거기에 견과류를 듬뿍 넣어서 만든 견과류 고구마 샐러드까지. 우와, 맛있겠다. 저것도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엄마가 요리사시네. 좋다. 먹겠습니다. 그런데 먹기 전 무언가를 준비하는 우등생. 뭐를? 한 숟갈 떠서 준비된 음식에 솔솔 뿌려줍니다. 과연 이 가루의 정체는? 요리를 뭘 뿌리신다. 약간 초코 같은 그 뭐야 가시가루. 코코아 가루 같은 생긴 건. 아, 이게 MBP라고 하는 건데요. 밀크 베이직 프로틴이라고 말 그대로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에요. N 뭐? MBP. 처음 들어봐야죠. 성장기인 아들이 먼저 한 입. 그리고 뼈 건강이 필수인 우등생도 맛있게 한 입. 사이좋은 두 모자의 건강한 식사 시간. 건강을 잘해야지 놀러 갈 수 있어. 우등생이 뼈 건강을 위해 MBP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뭘까? 아이를 낳다 보니까 고밀도가 낮아지면서 음식으로도 섭취해보고 또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다가 골밀도를 개선하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뼈가 약하고 운동하는 저한테는 딱이었던 거였죠. 다시 찾은 건강한 삶으로 하루하루 소소한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제2의 인생은 50부터라고 하는데 앞으로 건강관리를 잘해서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간결하게. 아우, 진짜 배울 점이 너무 많은 우등생이네요. 우등생 모습 봤는데. 박수. 전학생 어땠어요? 근데 저처럼 출산하시고 나서 같은 증상을 이제 있으시니까 건강해주셔서 너무 부러워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경험자분 모셔놓고 한번 직접 물어보시면 되죠. 그래요. 우리 우등생 한번 불러볼게요.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골 감소증과 척추 측만증을 이겨내고 시니어 모델과 머슬킴으로 활동하고 있는 뼈 건강 우등생으로 거듭난 심융이입니다. 와. 여러 가지 비법 알려주신 것 중에서 까치발 들기는 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한번 알려주시면 우리 여동생들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팔을 약간 앞뒤로 흔들듯이. 그냥 걷는 거네요? 네, 걸어가면 돼요. 발가락까지 힘을 줘야 되네요. 까치발을 하고 최대한 높이? 높이. 거의 높이 드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래야지 또 허리까지 다. 네. 근육이 딱 잡혀. 근육이 잡히나요? 그만큼 힘이 가고 있다. 알토니 잡혀. 너도 잡힌다. 잡혀. 잡혀. 너도 잡힌다. 두께가 많이 다르지만. 야, 두께가 다르대잖아.
어? 와. 우와. 우와. 근육이. 지금 다리 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와, 대박. 아니. 다리에 심장이 하나가 있어. 심장이 두 개가. 오, 예술인데요? 우와. 아니. 근데 아까 먹던 거 먹고 싶지 않아? 갈색 가루 뿌리던 거 물도 있잖아. 코코아 가루인가? 코코아 가루? 제가 그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MVP라고 하는 아 MVP 네. MVP MVP가 뭘로 만든 거야? MVP. 응, 칼슘의 보고라고 하는 어? 우리 다 아까 유비 씨도 좋아한다고 했던 뭐 있었죠? 우유? 우유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아. 오, 그랬구나. 인간이 우유를 마시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요? 저기 당나귀나 뭔가 이렇게 그 젖을 짜서 먹지 않았을까요? 6.25 지나고 농경시대부터. 농경시대부터. 오래됐을 것 같긴 하죠. 언제예요? 1만 년 전부터 1만 년. 분락지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분락지간? 분락지간이라는 게 뭐냐면 왕이 이제 궁녀와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이제 부부의 연을 맺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은 당연히 나눌 분, 락은 낙타락인데 타락죽할 때 그 락이에요. 우유를 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부의 정과 인연을 맺었다는 뜻을 한자로는 우유를 같이 나누어 먹은 사이다라고 그만큼 우유가 귀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걸 옛날부터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유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게 바로 MVP. 근데 저는 우유를 엄청 많이 먹는데 저 안 먹어도 되나요? MVP가 우유 속에서 0.005% 정도 차지하는 아주 극미량만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에요. 0.005%? 그래서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유 속에 황금 보석이다라고도 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칼슘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렇죠. 칼슘 때문이 아니고 좀 다른 생리활성 물질인데 우리는 좀 이게 낯설고 좀 친숙하지 않지만 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이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뼈 건강, 골다공증에 도움을 주는 소재라고 해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 우유에 0.005%가 들어가 있는 아주 조금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이롭게 작용하려면 우유를 얼마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계속 우유로 먹고 싶죠. 우유가 네. 맛있으니까. 우리는 원재료로 먹어봤으면 하면 해가지고. 네, MVP가 뼈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40mg 정도를 먹어야 돼요. 40mg. 이걸 여러분들이 우유로 섭취를 한다. 네. 하루에 26리터만 마시면 됩니다. 200ml짜리 한팩 우유 130잔만 매일매일 드신다면 뼈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아니 26리터면 목욕을 하겠어요. 그러면 우동생 네. 님은 MVP를 어떻게 섭취하고 계신 거예요? 식재료로 단백질을 이렇게 채우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 MVP라는 게 그 우유를 베이직으로 해서 만든 단백질이라서 함께 섭취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죠. 아, 그래요? 어렵게 뭐예요, 준비했어요. 선생님?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숭 뚫려 있잖아요. 우리 뼈? 아, 뼈. 골다공증 뼈. 아.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는 골다공증 뼈에 MVP라고 생각하고 어떤 오케이.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어머! 어, 차오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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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차오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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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차올랐어. 와. 아. 이야. 보이세요? 와, 메꾸는구나. 선생님, 지금 마술을 하신 거예요? 와. 진짜요? 싹 메꿔지죠. 와. 정말 이렇게 돼요? MVP가 체내에 흡수돼서 이런 식으로 뼈의 재생을 돕는 물질들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뼈의 형성을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야. 근데 이걸 얼마나 먹어야 보통은 이런 것들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좀 장기간 먹는 게 좋아요. 네. 건강한 젊은 여성분들 35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MVP를 꾸준히 섭취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뼈 형성 속도가 증가가 됐고요. 골밀도는 최대 12배까지도 증가를 했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전까지는 매년 골밀도가 감소하긴 하지만 0.3에서 0.5% 정도씩만 소량씩만 감소를 해요. 그런데 이제 폐경을 겪으면서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지니까 이때부터는 뚝 1에서 3%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나죠. 골밀도가 감소한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위험도 당연히 이 폐경 이후 여성들한테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65세에서 86세까지의 폐경 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찾아봤죠. 65세.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도 똑같이 6개월 동안 MBP를 꾸준히 섭취를 하게 했더니 뼈가 손실되는 걸 억제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뼈를 파괴하는 세포들의 활성도가 확 올라가는데 이걸 좀 억제를 해서 골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뼈를 형성하는 지표들은 증가를 했고 뼈 파괴 관련된 지표는 감소했다고 해요. 고령층에서도. 야, 65세에서 85세 사이면 꽤 연령대가 높은데도. 아휴, 나도 먹어도 되네 뭐. 네. 그러니까 그 MVP가 구멍이 뻥뻥 뚫린 데를 아까 우리가 봤듯이 다 채워준다는 MVP를 넣으니까 거의 다 채워지잖아요. 그거 완전 좋은 거네요. 약간 되게 고소한 것 같아요. 고소한 맛. 먹을만해. 이걸 만약에 색깔을 안 보고 딱 먹었으면 어? 우유 맛? 막 이러면서 날 것 같아. 약간 그 우유의 맛이 약간 있어요. 우유의 맛이 있네. 하루 권장량제가 아까 40mg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지켜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유에서 추출을 하다 보니까 우유 관련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유당 소화 못하시는 이런 불내증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늘 임산부나 수유부, 너무 어린 영유아 같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찾은 그 건강으로요. 또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됐고 또 소소한 일상에 또 감사한 것도 알게 되었어요. 좀 더 일찍 올 걸 너무 후회돼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뼈에 심각성, 소중함을 그렇지.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제가 우등생님처럼 열심히 운동하고 좀 관리해서 건강하게 다시 못 오나요? 건강하면 못 오죠. 같은데. 그래. 자가면역 질환에 무릎도 안 좋고 그 완경이 되다 보니까 온몸이 왜 그렇게 아픈 거야? 아이고야. 엄마가 3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 진짜? 심내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훨씬 커지게 되는 거예요. 어떡해. 쉽게 할 수 있는 제자리뛰기 운동을 갖고 왔습니다. 한 제자리에서 10cm 정도. 10cm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 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체중을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줌으로써 이 발목이나 그다음에 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 오늘 너무 좋았어. 채널 A